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은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방관을 만나려면 소방서가 아니라 치악산으로 가야 된대요. 이웃들의 든든한 희망, 특별한 소방관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원주 치악산, 이곳을 등산하면 작은 초소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산악구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다들 모여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 어디 계실까요? 아, 그분 맞으시죠? 오정근 소방관님. 네, 제가 오정근 소방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가장 잘 맞는 옷이 소방관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20년 차 소방관 오정근 씨. 저도 이제 아이들이 3명 있고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현장 가서 본능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치악산에서도 오정근 소방관의 활약은 이어지는데요. 등산객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 치악산 산악구조대로 활동 중입니다. 산행사고로 다친 분들을 위해 그의 가방엔 늘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등산하는 분들은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심정지가 어디서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제재동기를 갖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비상시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예, 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출발할 겁니다. 자, 출발하시기 전에 저희 구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구호가 있어요? 네, 구호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화이팅하고 가시죠. 네, 우리는 하나! 하나!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가시죠, 출발. 가시죠. 네. 오늘도 안전하게.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매주 치악산 정상까지 오르며 정찰을 하는 치악산 구조대. 특히 입석대에서 시작되는 황골 탐방로는 가파르고 돌이 많아 구조대가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이 소중한 일을 하는 치악산 구조대가 일반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이라고 하네요. 제가 촬영 다니면서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봉사활동은 처음이에요. 일단 다 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사고 예방으로 중점을 두고 다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활동일 뿐인데 누군가에게 쓸모있고 도움이 된다니. 그 뿌듯함에 오늘도 기꺼이 산을 오릅니다.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또 어떻게 내가 어디서 뭐 봉사를 할까,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쉽게 찾아보면 남한테 도울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그러면 자기 자신도 좀 더 좀 막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치가 떨리고 악이 받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험난한 치악산. 때문에 치악산 산악구조대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활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네. 저희가 응급처치로 파스 좀 뿌려드리고. 네네네. 스틱을 네네. 사용하시나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은 힘도 더 받을 수 있고 내려오실 때 네, 무릎 안 아프게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산행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파스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또 더 즐거운 등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운이 좋네요 오늘. 구조대 분들이 계시면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안전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많이 되죠. 탐방객들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구조대. 오정근 씨가 이 봉사를 시작한 계기도 산에 있습니다. 소방관 되기 전에 그 치악산악회라고 그 산악회 동호회에서 그 정선 지역에 그때 태풍 왔을 때 2002년도에 거기 이제 봉사한 게 처음 이제 봉사했던 예, 시작이었습니다. 소방관은 가슴 한켠에 있던 그의 봉사 정신을 더욱 일깨워줬습니다. 소방관이 되면서 아, 그런 마음이 좀 더 내 마음에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소방관 생활하면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휴일이면 봉사를 이어올 수 있는 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는 동료들 도움도 큰데요. 힘들긴 하면서 제 자신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자신에 대한 힐링도 되고 위급 환자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은 아시는 것처럼 해서 뭐 산불 진화도 하고 진짜 뭐 심정지 환자들 가서 직접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든든하죠, 같이 있으면. 위급 상황 대처를 저희도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더 잘하니까 많이 좀 든든합니다. 작은 안전까지 놓치지 않는 게 구조대원들인데요. 일단 산에 오실 때 등산화 신고 오신 건 참 잘하셨고요. 끈 같은 게 지금 약간 좀 미흡하신데 이게 너무 이렇게 길게 나오시면 내가 이걸 걸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고리가 크면 이게 가끔 스치다가 이게 여기 고리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발이 그냥 앞으로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요 끈 처리를 좀 짧게 해주시고. 안전에는 작고 사소한 것이란 없죠. 등산객들은 구조대원들의 이런 세심한 예방활동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산행을 이어갑니다. 이 산악구조대 나오는 거는 또 봉사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사명감도 느끼고 그리고 보람도 조금 더 있죠. 아니 근데 오정근 소방관님이랑 직장 동료이면서 또 쉬는 날에 봉사활동도 계속 같이 하시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아 웃으시네. 옆에서 보기에 어떤 분이세요? 쉬는 날마다 팀장님 보면 항상 봉사활동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봉사활동 엄청 많이 다니세요. 아니나 다를까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다음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오정근 소방관인데요. 매주 원주시 장애인사회복지관에서 밥정을 나누기 위해 반찬 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먹는다는 것은 곧 생명. 끼니를 걸을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 배달을 멈출 수가 없다 보니까 벌써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봉사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또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이웃과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정근 씨. 네, 오늘도 저희가 맛있는 반찬 배달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늘 반찬을 나눌 집은 모두 8곳. 집집마다 따끈한 반찬을 배달하기 위해 서둘러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 반겨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 아프신 분 없으세요? 예, 괜찮아요. 그냥 앉은 나이가 많아서 아프지. 청소도 깨끗이 잘 해놓으시고. 봉사를 하며 오고 가는 온정이 봉사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죠. 소방관 선생님이 거칠어요. 거칠지. 네. 그거 뭐 참 무서운 일을 다 했는데 그 소방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해. 반찬만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드리니까 그게 다 전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게 나를 반찬을 갖다 줘서 너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떡하나 하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에 보내놓고도 그냥 아무도 아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때론 어려움에 처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럴 때수록 제가 봉사를 더 했거든요. 그때 예. 근데 그때 힘들 때 그 봉사하면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남다른 헌신과 사명감을 요하는 소방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제가 퇴직이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퇴직해서도 제 몸이 건강하게 되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는 소방관 오정근부터 봉사왕 오정근까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이웃들의 희망 오정근.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의 작은 사랑, 우리도 함께 응원할게요.
부패 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을 기리고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투의 전승일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충북에서는 어떤 혁명의 이야기가 남아있을까요?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자, 제가 이 스튜디오 안에만 있는 게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요, 직접 오늘 야외 현장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감독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 씨 혹시 네.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당연히 알죠, 피디님. 동학농민혁명 하면 녹두장군 전봉준 아니겠어요? 하하하. 아, 근데 그건 전라도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 전라도 가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충북 지역에도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동학과 관련된 유적지들을 찾아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요. 아무튼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혁명의 첫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제가 온 이곳은요, 바로 옥천 청산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가 네.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제가 달려왔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좋은 곳도 많은데 왜 하필 네. 바위 앞에서 저희가 만나는 겁니까? 아, 여기에는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비밀이요? 예.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뭐 예. 나무예요? 어디예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한번 느끼는 게 없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이 바위예요? 네, 바위를 한번 잘 바라보시면 네.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오래된 소나무와 큰 바위가 자리한 이곳이 역사적인 장소라는 게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신필우. 신필우. 네. 이 한문을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이것이 그 동학 그 운동할 때 네. 그 여기서 동학 교도들이 주동적으로 역할했던 분들이 그 이름을 그 음각해놓은 그 글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 바위 틈으로 사람이 들어갈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돌 위에 새겨진 한자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그늘이라 그런지 많이 소실한 데서 뚜렷하게 보이는데 네. 저기는 뭐 색깔하고 파는 게 별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냥 다시 한번 이것도 좀 저기 해놓을 필요가 있네요. 네. 단단한 돌 위에 아직까지도 일곱 동학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를 만나봤잖아요. 예, 예. 제가 이 바위만 보기 위해서 옥천으로 달려온 게 아니거든요. 예, 예. 혹시 여기서 볼 게 바위밖에 없는 건 아니겠죠? 아이, 그럼 물론이죠. 네. 같이 가보시죠.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예, 그래, 네. 같이 가보시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왜 이곳으로 저를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쪽인가요? 네, 일로 딱 보시. 누구의 집일까 궁금해하며 따라가 들어가 보는데요. 하늘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이 집에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바로 우리 최시영 교주가 네. 은거했던 그 집입니다. 네. 와, 이곳에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집이 허름했지만 네.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수리를 해서 지금은 좀 반듯해 보이지만 네. 옛날에는 뭐 대단했겠죠. 그렇죠. 구부로 다 젖어 있었으니까. 와. 교조 신원 운동을 주도하던 최시영은 관군에 쫓겨 청산에 응거하게 됩니다. 최시영 교주가 여기에서 응거하면서 좀 어떤 좀 꿈을 꾸었던 그런 곳일까요?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기포령을 내린 장소고 또 동학교도들이 중요한 문제를 다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학교도들이 하도 그 말 타고 이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네. 이곳을 바로 새 서울 또 새 네. 장안 이런 호칭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곡리의 문바위와 최시영 교주가 살았던 집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에 걸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다 훈련장이에요. 와, 여기가 다 훈련장인 거예요? 예, 와, 엄청 큰데요? 아, 뭐 사람들이 여기 모이기를 뭐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와,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네. 우리 교수님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여기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네. 또 뭐 회의를 하고 네. 여기서 했던 곳이고. 그러면 이 몇백 년 된 보호수는 우리 동학 농민군의 그런 훈련 모습도 다 바뀌었네요. 아이, 그럼요. 아주 뭐 살아있는 전설이지요. 네. 네. 훈련장이었던 이곳에서 동학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번에는 동학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서 제가 보온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옥천에 다녀왔는데 엄청 다녀오셨어요. 아니, 이곳 보은에도 이 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거든요. 네, 그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전투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현장이고요. 그 1년 전에 보은 집회, 동학도들이 2만에서 7만 명이 모였던 그 현장이 이 보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종결체라고 볼 수 있는 보은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처형당한 교주 최재우의 신원 회복을 호소하는 보은 집회에 이어 전봉준이 지도하는 농민군이 황토현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농민군이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자 조정은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일본도 진압군을 상륙시켜 양국이 충돌하는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동학 농민군이 다시 봉기하지만 끝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며 끝이 납니다.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농민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역사 중 최대 항쟁인 동시에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통곡의 계단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거. 통곡의 계단. 사실은 예. 이게 이제 보은 북실 마을이네요. 그 바로 이 지금 동학공원이 있는 마을이 북실 마을이에요. 한 5천여 명 이상의 동학군들이 이 마을에 12개 자연 마을에 민가에서 네.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당시에 일본군과 관군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학군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그 눈 내리는 12월 17일 새벽에 여기를 쳐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기 북실 마을의 골짜기마다 그 시신들이 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원안이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동학공원 조성할 때 바로 이 통곡의 계단. 아, 지금 이 길이요? 네, 바로. 아, 그럼 이제 이 길 끝에는 저기 지금 일령탑이 살짝 보이죠? 네네,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일령탑이 세워져 있고요. 혁명군에게 이곳은 최후의 항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을 텐데요.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맨몸으로 버티며 지칠 대로 지친 혁명군의 답답한 마음이 통곡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 그대로 머무는 듯합니다. 그렇게 통곡의 벽을 지나 올라와 보니 저 위에 햇살이 비춰주는데요. 빛으로 가득한 광장에 서 있는 동학 농민혁명군 위령탑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통곡의 계단을 올라와서 위령탑 앞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네네. 와, 위령탑을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저 위령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 북실 마을에 바로 이제 이 동학공원이 있는 곳에 위령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저 위에는 척의양창이 보구관 및 그 당시에 동학군들이 내걸었던 네. 나라를 단단하게 동여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당시의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서 저항하자라는 그랬고 여기 이제 동학농민군들의 모습이 두 분이 이렇게 있죠. 네. 우리 이제 동학농민군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저 죽창인데. 죽창.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동학농민군들이 들을 수 있는 무기가 뭐였겠어요? 당시에 그 대나무를 꺾어서 네. 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였던 것이 바로 죽창인 죽창. 거죠. 고통과 저항, 죽음의 공간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보고 읽어도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겠지만 그 정신을 마음에 담아 새겨보려 합니다. 그들이 꿈꾸던 사람이 곧 하늘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세상. 지금 그 세상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정말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어려울 때 정말 순수한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 전쟁이잖아요. 비록 실패로 끝난 동학 혁명이지만 그 정신을 우리도 다시 물려받아서
발돋움 해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당시에 그 우리를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항거할 수 있는 또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자는 게 바로 동학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동학의 역사가 지금은 뭐 많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체,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하자는 하나의 정신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근현대 역사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 동학 농민혁명.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얻은 귀한 배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살아나는 동학의 꿈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요?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은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들딸이 쏩니다. 어? 여긴 빵집인데? 당황하지 말고 2층으로 올라가면 오늘의 첫 번째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가게는 2004년에 오픈하여 18년 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맛과 서비스 노력하는 중식당입니다. 특히나 딤섬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 하지만 부모님과의 외식 메뉴로는 좀 약하지 않냐고? 그래서 비장의 무기, 아니 메뉴를 준비했지. 광주에서 유일하게 저희 가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집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간은 전에 예약해 주셔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븐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오리. 기름기가 많아 오리를 꺼리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 이제 드디어 먹는 건가? 보통 이제 우리 처음에 드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한번 드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거든요. 네. 그 전병가 있어요. 그 껍질이 메인이니까 껍질하고 야채하고 또 그 우리 소스가 있습니다. 찍어서 같이 싸 드시면 됩니다. 밀전병 위에 껍질과 아삭한 오이, 알싸한 파, 살코기 얹고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 보통 4인용입니다. 이게 우리 껍질 요리 나오고요. 볶음 나오고 탕을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를 나눠서 나옵니다. 사실 아무리 북경오리지만 조금 비싸다 싶었는데 세 가지 요리가 같이 나오는 거면 완전 이득이잖아.
저희 가게 2대, 3대 이어가고 역사는 중식당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우리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모두 손님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 어른들이 딱 좋아할 100점짜리 식당이야.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연잎 보리굴비 육전 전문점입니다. 기름기가 없어서요. 찹쌀가루하고 육전을 부칠 때 고소하고 담백하고 부드러워요. 달걀도 한번 망에다 걸려내가지고 바로 옆에서 이제 부쳐드려요. 따뜻따뜻하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좋아해요. 한 점씩 바로 옆에서 구워드리니까. 네. 좋은 재료로 전문가가 바로바로 부쳐주는 전. 새우전, 낙지전 등등 종류도 많으니까 취향에 따라 골라 골라. 연잎은 무안에서요 가져와서 말려서 볶아서 차로 끓이거나 연잎을 굴비를 찔 때 넣고 있어요. 반찬만으로도 밥 한 공기 뚝딱 하겠는데? 저희는 육전을 파절이랑 같이 드셔도 맛있고요. 또 콩가루 소스하고 저희 묵은지하고 같이 드시거나 야채는 갈치 속젓하고 드셔도 맛있어요. 먹기 전부터 푸는 재미가 있는 연잎밥. 어쩜 예쁘기도 하지. 신선한 재료로 그때그때 맛있는 전을 부쳐드릴 테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초록이 가득한 숲길을 따라 오름을 걷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내 안의 풍경. 쉼표 찍듯 고요히 나를 내려놓으니 맑고 향기롭습니다. 사랑해. 향기. 주말 오후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어디 나들이 가시나 봐요. 맑은 종소리 따라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앉아서 참선하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수행하기도 해요. 오늘은 제주 지역 사람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제주의 오름을 걷는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제주의 대표적인 산정호수, 바로 물영아리 오름입니다. 푸른 들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네요. 금강스님이 앞서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 천천히 자연을 느끼며 한 발 한 발 걷습니다. 빠르게 지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마음에 와닿죠. 자연과 도반하며 걷는 길, 마음엔 초록 기운이 가득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잠시 쉬어가는데요. 걸어온 길 어떠셨어요? 자연에도 눈이 뺏기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로 다시 돌려서 걷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그 풀 향기도 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름 수행은 걷기 명상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만나는 무생명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쑥쑥 자라는 편백나무라. 진여법신이요. 진여법신이요. 진여법신은 무엇입니까? 쑥쑥 자라는 편백나무입니다. 진여법신입니다. 편백나무입니다 이러든지. 물 앞에 잣나무입니다 하든지. 가면서 꽁 소리가 들리면 아 반야실상이 꽁 소리구나. 나무가 또 무슨 나무가 단풍나무가 있으면 진여법신이구나 이렇게. 자연에 빗대어 설명을 들으니 어려운 이치도 조금은 더 쉽게 새롭게 느껴질 것 같네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몸과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고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넘어야 하고 숨이 턱에 차는 일들이 많은 날들이지만 끝내 이 풍경을 마주하게 되네요. 초록의 숲에 둥지를 튼 물영아리는 그 이름처럼 무척이나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잊고 지내다 문득 찾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처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맑게 헹궈줍니다. 너무 마음이 시원합니다. 안개가 쫙 내려앉으니까 중간에 이제 눈으로 보는 이제 것도 신령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올라오는 수고로움쯤은 싹 사라집니다. 맑고 깊어 넉넉하게 모두를 품고도 남습니다. 청년들도 그냥 활기가 아니라 큰 그릇으로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다 세상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네요. 비가 내리는 오후 선방엔 사람들이 모여 참선 수행이 한창입니다. 원명선원은 제주의 오랜 참전치 유도량인데요. 주중과 주말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참선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쳐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으니 나를 잃지 않고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공부다. 살다 보면 늘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는 우리. 명상은 그 마음의 뜰을 찬찬히 살피는 일일 겁니다. 그 전에는 모든 뭐 생활이나 모든 뭐 이제 삶이 다 걸림돌이었고 걱정투성이었는데 엄명선언에 와서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참선 정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이제 약간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공양간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맑은 음식은 그 자체로 보약이잖아요. 절의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과 조미료 없이 재료의 맛을 살려낸 음식들. 정성 가득한 손길을 거쳐 넉넉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절에 가면 음식 맛있는 거, 이건 진리죠. 먹는 대로 치유가 되는 기분 아시죠? 아우 건강한 맛이죠. 이거 농사진 것도 있고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자연의 맛.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천천히 비우고 쉬어가며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은은하게 퍼지는 참 사랑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대구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정한 민주화의 봄을 되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개명대는 총학생회를 조직, 어용교수와 세습총장 사퇴를 중심으로 학원 민주화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었고 영남대 경우 당시 박근혜 재단 이사장 취임을 반대하며 유신 독재 및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야간 횃불 행진, 도서관 철야 농성 등 거센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북대에서도 80년 4월 박정희 흉상 철거 시위 및 시국 성토 대회와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대구 대학가 민주화의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아까 긴급조치가 해제되고 80년 2월 달에 긴급조치에 의해서 재적된 학생들의 복학이 이루어지고 그 복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면서 또한 전국적인 상황이 그 학내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사회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서 4월 19일인 4월 혁명 20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해서 학내에서만의 투쟁이 아니고 대국민, 대시민 투쟁을 위해서 가두 투쟁에 나섭니다. 개혁명 선포가 되고 확대 개혁명 발표 그 전후까지는 뭐 이른바 대구 시내 거리들이 이른바 해방거리였죠. 늘 시위가 있었던 거니까요. 처음에는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각 대학의 복학생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연합시위를 하자. 이 민주화에서 시민들한테 알리자. 이래서 대구백화점 광장에 14일 3시경쯤 만나자. 이렇게 연합시위 배경이 됩니다. 14일 날 이제 파악하고 있는 대충 그 대략적인 숫자는 개명대 5천, 경북대 8천, 영남대 1만 2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동성로 근처의 대명동 캠퍼스에서 출발한 개명대생 5천여 명은 약속한 시간에 대구백화점에 도착했는데요. 평화시위 중이던 학생들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명대학교만 3시쯤 대구백화점 앞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 다른 대학이 못 오는 사이에 이 전경들이 다른 대학을 막던 전경들이 개명대학을 그 앞에 포위하고 뭐 해산하라는 저 예고도 없이 그냥 폭력 진압을 한 거죠. 최루탄 터뜨리고 이러면서 거기 앞에 앉아있었던 학생의 간부하고 김균식 씨 같은 지도부들이 대략 잡혀가고 이 학생 회장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학교에 전해지고 개명대학 학생들이 대거 다시 나옵니다. 학교에서 있던 애들이. 그래서 약 한 3천 명이 남대구 경찰서를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개명대학교에만 계엄포구령 및 소요죄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대명동 캠퍼스까지 18km를 장장 걸어 생기는데 거기는 뭐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돼 있었고 거기 또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행진했고. 한편 같은 시각 12,000 명이 넘는 영남대 학생들은 경산 캠퍼스에서 대명동 캠퍼스까지 18km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버스도 끊겨 걸어가던 학생들은 담티국에서 전경들과 대치하게 되는데요. 단티 고개였던가요? 설정 고개 여기 여기에서 경찰에 맞고 있었습니다. 우회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영남대학교로 갔다가 병원 자리죠. 거기 갔다가 쉬러 나왔을 때 이미 이 대백앞은 다 해산된 상태였죠. 경북대는 지금은 북문이 있는데 후문에 집회해서 거기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그걸 돌파해서. 대구역 나오는 그 길로 쭉 따라서 대구 시내까지 나온 거기도 경북대 학생들도 그 8천 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수들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교수들하고 약속 때문에 우리하고 결합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합니다. 1980년 5월 14일 대구 지역 3개 대학 연합 시위는 무력 진압으로 무산되고 그중 전경과 치열하게 대치했던 개명대엔 다음 날인 15일 전국 최초로 휴교령이. 그리고 사흘 뒤 광주의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대구 시내와 학내 곳곳에서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5월 15일 날 5월 14일 날까지 이제 보교된 상황이 223명이 연행됩니다. 그 중에 일반인들이 56명이 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자료도 또 그렇게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저도 놀랬던 게 이번에 이제 국방부 과거사 자료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들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 특정대가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본 적도 없고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그날 밤에 투쟁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청년들, 고등학생들, 노동자들, 일반인들이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학생도 일반인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정한 민주화의 봄을 되찾고 싶었던 1980년 5월. 대구의 뜨거웠던 그날의 함성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에서조차 광주만의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학문적 관점, 뭐 사회적 문제 이런 걸로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자료가 등록되면서부터 이제 한국화 되기 시작하고 이제 세계화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광주는 그래도 그쪽 일이니까 자 소부하고 좀 대구는 그거 전혀 관계 없으니까 뭐 어떻게 공부하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전혀 모를 겁니다. 그 대구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박이죠. 다시 5월이 왔잖아요. 다시 5월이 오면 그때 그런 있었다고 있었노라 우리가 무슨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가 보다. 5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5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5월을 재단할 수 있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운 투쟁,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